안녕하세요. 스타일 디렉터 은비입니다. 다들 제주도에 가시면 어디를 가시나요? 맛집? 카페? 저는 조금 특별한 여행을 하고 왔습니다. 예술이 스며든 제주도의 건축물 기행을 하고 왔습니다. 처음으로 가본 곳은 본태박물관으로 건축가 안도 타다오가 설계한 곳입니다. 미로 같기도 하지만 한 곳 한 곳 자세히 들여다보면 빛, 물을 활용한 건축 요소가 많으며 자연과 굉장히 잘 어우러져 있습니다. 총 5개의 관으로 불교 미술, 전통공예, 현대미술 등을 아우러 만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볼 곳은 제주 방주교회로 제1교포인 이타미준이 설계한 이 건물은 물 위에 떠있는 노아의 방주를 모티브로 만든 교회입니다. 실제로 물 위에 있는 돌담다리를 건너 들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건축물입니다. 카페와 갤러리가 있는 이곳은 글라스하우스로 보는 위치마다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곳 또한 안도 타다오가 설계하였습니다. 노출 콘크리트로 이루어진 이곳은 유민미술관으로 안도 타다오의 작품입니다. 건축물 전반적으로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담아냈습니다. 길을 따라가다 보면 돌담 사이로 성산일출봉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아르누보의 유리공예 작품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영상 속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포도호텔, 미리 예약이 필요했던 비오토피아, 아라리오 뮤지엄 등 아름다운 건축물들이 제주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주도의 또 다른 모습들을 만나보는 건 어떨까요?